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T&T입니다. 여기는 방콕이고요. 약간 대사관들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잘 사는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큰 길로 지금 나가기 전에 자동차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진짜 한국차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대도 없더라고요. 과연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데 한국차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렇게 있네요. 여기는 지금 건물 보시면 뭐 어마무시합니다. 동네 무슨 뭐 금융센터 JP모건 뭐 이런 회사들 있고, 저기 HBC 은행 있고, 동네가 아주 뭐 그냥 잘 사는 동네인데, 일단 골목길에는 진입하는 차들 한국 차는 한 대도 없었고요. 도로변으로 한 번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차 보소. 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자, 말씀드린 순간 롤스로이스 컬리너 블랙 배지 한 대 지나가고 있고요. 네, 여러 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동남아는 알파들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9,300만이다 비싸다 그래서 많이 안 탄다고 하는데, 미니맨 스타일 알파드가 정말 많이 타네요. 와, 알파들이 정말 많이 타고요. 마스다나 뭐 도요타 차들이 항상 제일 많이 보여요. BMW 한대, 말씀드리는 순간 현대 스타렉스 한대 들어옵니다. 와, 이게 우리나라에서 스타렉스가 또 이게 뭐 좀 후져 보이는데, 동남아에서 또 스타렉스가 먹어줘요 또. 네, 도요타 한 대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도 도요타 한 대 지나가고 있고요. 와, 스타렉스하고 알파드하고는 뭐 경쟁이 안 될 것 같은데, 와, 알파드가 진짜 많아요. 이쪽 대사관 쪽으로 가는 길에 알파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차들 많이 지나가고요. 어, 말씀드리는 순간, 어, 포르쉐, 포르쉐. 카이맨 한 대 지나갑니다. 대부분 한 90% 정도는 일본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 말씀드려서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카이엔 한 대 지나가고 있고요. 아, 벤츠. E 클라스도 좀 C 클라스. 뭐, 레인저 트럭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혼다. 오, C클라스. 네, 뭐 튜닝된 차들이 좀 많아요. 오, E클라스. 오, 이건 더 구형. 네, E클라스 쿠페. 네, 미니밴 스타일 많이 있고요. 어, 혼다, 토요타, 캠니 한 대 가고 있습니다. 캠니가 좀 우리나라 후진차인데, 이 동네에서 또 캠니가 좀 튜닝돼 있어서 또 디자인도 예뻐요. 어, BMW, BMW. 아, 5시리즈 하나 지나가고 있네요. 어, 이게 좋은 차들 가끔 보다 보면은 좋은 차들 많이 지나가는데, 이수수, 토요타, 토요타. 네,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니산, 택시 토요타, 스즈키. 온다. 어, BMW 3시리즈 수명 모델 하나 지나가고요. 아, 알파드가 진짜 많이 타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요 알파드가 진짜 이 동네에서는 좀 먹어주는 미니맨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 뭐 벨파이어라고 돼 있는데 알파드인 것 같아요. 오, 제규 하나 있네. 오, 공간 차량인 것 같아요. 네, 제규 하나 있고요. 토요타. 어, 볼보 하나 있습니다. 볼보. SC40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모델인데, 이런 차들 가끔 보이고요. 마스다, 마스다! 아, 벤츠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은. 예, 그 다음 렉서스 데인데, 벤 하나 지나가고 있고요. 어, 290 모델. 어, 진짜 오래된 290 모델에다가, 네, F시리즈 하나 지나가고 있고요. 어, 진짜 오래된 볼보 구형 모델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E클라스 하나, C클라스, E클라스 하나 또 지나가고 있고요. 어, 마스터 2!
아, 마스터 2 예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와, 테슬라 진짜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모델 Y 모델 처음 봤습니다. 미니 하나 지나가고요. 혼다. 어, 저쪽에 S클래스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7 시리즈 하나, 735 Li 모델 하나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동네가 확실한 것 같아요. 차들이 보면은 아까 뭐 롤스로이스도 있고 뭐 일반적인 차들도 많이 있긴 한데, 뭐 포르쉐 911이라던가 이런 차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여기 방콕 내에서는 조금 메인 스트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벤츠를 좀 많이 타네요. 예, C클래스 신형 모델이라던가 요 이제 저기 토요타 모델이 제일 많이 보이고요. 트럭들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근데 한국차 진짜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동남아에서 정말 보기 힘듭니다. 혼다차 하나 지나가고요. 렉서스 구형 모델 GS 하나 지나가고요. 또 C클래스, E클래스 쿠페 하나 또 지나가네요. 네. BMW는 여기 동남아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C클래스 구형 모델, 벤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C 모델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E클래스 뭐 이런 모델 가끔 보입니다. 차가 진짜 한국 차는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0대 중에 7대가 대충 한국차인데 동남아에서는 일본차가 한 70% 80% 정도 점유율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유럽 브랜드 중에서 특히 메르세데스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BMW 그 다음인 것 같고요. 아우디 진짜 안 보입니다. 폭스바겐 아우디가 여기 방콕에서 한 대도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보기 힘든 차가 폭스바겐 아우디 뭐 이런 차인 것 같아요. 의외로 조금 마스터 차량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요. 네. 자, 말씀드린 순간 또 C클래스 한 대 또 지나갑니다. 이게 좀 작은 차긴 한데 이런 모델도 좀 많이 타는 것 같고, 네, 시빅이라던가 이런 차들, 그 다음에 트럭 종류 이수스 트럭 뭐 이런 거 많이 타고요. 미니도 많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좀 BMW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동남아에서는 벤츠가 훨씬 더 독일차에서는, 예, 보시는 것처럼 많이 타는 것 같고, 가끔 이렇게 에버레스트 같은 차들이 보이긴 하는데, 말씀드린 현대 스타렉스. 네, 현대차는 스타렉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S클래스 구형 모델 지나가기도 하긴 하는데, 현대차 중에서 세단은 진짜 한 대도 못 봤고, SUV 한 대도 못 봤고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 거의 뭐 도요타 차량에서는 요 알파드가 진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와, 알파드 진짜 많이 보인다. 네, 여기 보시면은 알파드. 어우, 알파드.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요거 신형 모델이네요. 잘 안 팔리는데. 여기 A클래스 하나 가네요. 약간 좀 국내에서는 이제 9천만원 정도 넘어가니까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에서 알파드가 한 2억 정도, 1억 8천에서 이 정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좀 럭셔리 미니밴 스타일을 좀 많이 타는 편이고, 국내 차 중에서는 스타렉스가 국내산 3,500 정도, 3,200에서 3,500만원 사이잖아요. 근데 그 모델을 가끔 뭐 한 진짜 한 100대 중에서 한 대, 두 대 정도 보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네, 독일차 중에서는 벤츠가 제일 우위에 있는 것 같고, 한국하고 좀 틀리게 BMW는 좀 많이 안 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우디나 폭스바겐 계열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의아하긴 하네요. 여기 S클래스 하나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보 하나 지나가고요. 의외로 또 볼보가 좀 많이 보여요. 지금 신기한 게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이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서 있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BMW 가끔 구경들 보이긴 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스타렉스. 아, 우리나라 스타렉스 하면 뭐 좀 후진차라고 인식을 하는데, 알파드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이는데요. 네, 볼보 SC40 모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콕에서는 아우디 폭스바겐은 한국차만큼 상당히 보기 힘든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MW도 그렇게 많이 안 타는 것 같고, 독일차 중에서는 벤츠라던가 뭐 이런 차들 대부분이 이제 벤츠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차 중에서는 의외에
뭐 알파드라던가 뭐 이런 차들 약간 고급 미니밴 스타일을 좀 많이 타는 것 같고, 의외로 스웨덴의 볼보가 조금 눈에 많이 띈다는 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도 알파드가 또 하나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방콕에서 혹시 한국차가 보이는지 열심히 한번 보고 있었는데, 일단 SUV 세단은 거의 안 보이고요, 테슬라 거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폭스바겐 거의 안 보이고요, BMW 간간이 보이고, 벤츠 그래도 독일차 중에서 많이 보이는 편이고,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비싸다는 인식을 겪고 있는 알파드 모델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리는 것 같고, 미국차는 포드차 중에서는 일부 뭐 보이는 모델이 있긴 한데, 뭐 에버레스트나 뭐 이런 차들 가끔 보여요. 근데 진짜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안 보이고요. 포르쉐 가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리는 모델인데, 예, 여기 현지에서도 좀 잘 사는 동네, 네, 방콕 시내에서도 잘 사시는 분들은 또 포르쉐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돌아가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